자, 오후장에 좀 공략할 만한 공략주는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시장은 어렵습니다만 종목을 잘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그 시장과 무관하게 좀 추세가 괜찮은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바이옵트로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. 바이옵트로요. 네. 그동안 그 반도체 PCB 품귀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뭐 잘 아시다시피 심텍이라든지 뭐 삼성전기나 대덕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하게 되는데 이 반도체 PCB 관련 새로운 어떤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기존에는 그 PCB BBT 장비를 중심으로서 매출이 상당한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PCB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81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2021년 대비 50% 넘는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그 FCBG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PCB 이 부분에 대해서 BBT 장비를 개발을 하고요. 그래서 이 반도체 PCB BBT 장비를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장비가 이제 일본 업체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. 지금 일본 업체들이 그 자국내 기업들만 이제 공급을 좀 늘리다 보니까 국내 이 장비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바이옵트로가 FCBGA BBT 장비를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BBT 장비는 뭐냐면은 이 기판이 전기가 잘 통하는지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하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장비를 이제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고 이 여기에 대한 어떤 매출은 실적으로 2023년부터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. 하지만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장비를 개발하고 이 장비가 하반기에 개발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주가도 지금 현재 우상향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1,500원에서 11,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. 지금 이제 11,250원인데 일단 종가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급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.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. 15,000원.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0,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바이옵트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지난주 금요일에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. 오늘장에서도 거의 1.3%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증권가에서도 업황 호황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. 바이옵트로 알아봤고요. 오늘 11,200원대 흐름 목표가는 15,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